안녕하세요. 경영지원본부 프로그램 컨텐츠 기획팀 이정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발은 1도 모르는 문과생도 개발을 쉽고 빠르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하시다가 정말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좀 줄이고 싶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좀 줄여서 좀더 창의적인 일에 시간을 쏟고 싶다. 아니면 뭐 이런 간단한 앱만 있으면 내 일이 좀더 편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가끔 이제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뭔가 일을 자동화하거나 앱을 만드는 일은 문과생인 제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요. 근데 코딩을 거의 쓰지 않고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개발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노코딩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우코드, 노코드 개발로 얼마나 쉽게 업무를 자동화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동화한 업무가 무엇인지 경지본부 이사님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동화를 시작한 업무는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직원들의 건강관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택근무인지 사무실 근무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일매일 아침에 이제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헬스체크 메일이 나가고 폼을 통해서 입력을 받고 접속 안한 사람들을 찾아내갖고 일일이 다시 리마인드 메일을 보내고 회신 받은 거를 취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매일매일의 헬스체크 기능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자동화를 고민하게 됐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업무를 어떻게 자동화했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용한 RPA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오토메이트라는 플랫폼인데요. 코드를 거의 쓰지 않고 업무를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개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오토메이트를 시작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PC 버전인 데스크탑용,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쓸수 있고요. 웹에서도 쓸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팀즈라는 메신저를 활용해서 파워오토메이트를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팀즈에서 파워오토메이트를 작업했는데요. 팀즈를 보시면 여기 왼쪽에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 내에서 파워오토메이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워오토메이트가 어디 있냐 하시면 여기 플러스 탭 추가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앱들이 뜹니다. 여기에서 파워 오토메이트를 클릭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탭 추가가 됩니다. 먼저 파워 오토메이트 첫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템플릿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아니면 새 흐름을 클릭해서 빈 화면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빈 화면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바꿔주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할 거는 평일 9시에 전 직원에게 헬스체크 링크가 담긴 메일을 전송할 거예요. 네, 미리 만들어둔 설문조사를 먼저 보시자면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었고요. 설문지랑 연결된 엑셀 데이터는 응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들이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고요. 옆에는 직원 정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이름, 메일, 그리고 오늘 날짜, 응답수, 그리고 헬스체크 제출 여부 이거를 쫘라락 볼수 있고요. 다시 파워오토메이트로 돌아가서 첫 단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할 거는 평일 9시에 직원들에게 헬스체크 설문지 링크가 담긴 메일을 보낼 겁니다. 예약을 먼저 걸어주겠습니다. 예약 검색을 해보면 되풀이라고 이제 트리거가 하나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어떤 간격으로 어떤 빈도로 이 되풀이를 할 거냐라는 거를 설정하면 되는데 빈도를 클릭해 보면 개월 주일 시간 분초 이런 빈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주를 클릭해서 일주 간격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표준 시간대는 서울로 클릭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은 이렇게 예시를 좀 참고해서 쓰면 됩니다. 시작하는 날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작하는 시간과 주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복수 선택도 이렇게 다 가능하고요. 저는 우선 9시로 잡고 9시 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 9시에 실행이라고 뜹니다. 미리 보기 코드를 보면은 어떤 코드가 쓰여졌는지 볼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코딩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간단한 클릭만으로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평일 오전 9시마다 무엇이 되풀이 될 거냐면 직원들한테 메일을 하나 보낼 겁니다. 아울러 검색을 하죠. 여러 가지 동작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메일 보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과 제목과 그리고 메일 내용을 다 적어주겠습니다.
내용까지 다 썼는데 이 메일 안에 헬스테크 설문지 링크를 포함시켜서 메일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번 저장을 눌러주고요. 헬스테크 서베이로 들어가서 링크를 복사해 줄 겁니다. 다를 눌러서 자동화로 다시 돌아갑니다. 링크를 붙여넣기 해주고 추가를 눌러주면 링크가 삽입된 걸볼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링크가 연결된 서베이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 고급 옵션을 클릭을 해보면 역시 보내는 사람도 바꿀 수 있는데요. 이제 저는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팀 이름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메일 보내기를 우리는 이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클릭해서 만들었는데 원래 쓰여진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런 코드들이 다 쓰여졌는데요. 역시 자동화하려면 이렇게 코딩 작업이 필요했는데 저는 노코드, 코딩을 직접 쓰지 않고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작업들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고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마다 실행이 되는데 어떤 게 실행이 되냐면 이런 메일을 보낼 겁니다. 메일을 보낸 다음에 5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읽어내서 테이블 하나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속에 있는 행 하나를 불러와서 헬스테크 제출 여부가 미제출인 사람에게만 메일을 보내는 이런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간단한데요. 흐름이 이제 오류 없이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우측에 보시면 여기 테스트가 있죠? 근데 저는 전 직원한테 테스트를 지금 해볼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만 해보겠습니다. 링크가 사라졌네요. 그리고 5시간은 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저는 5분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우측에 있는 테스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를 클릭해서 메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고요. 헬스테크 설문조사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설문지가 뜹니다. 저는 5분 후에 리마인드 알림이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헬스테크 서베이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시간을 보면 5분 설정되어 있고 여기 시간이 흘러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5분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제 5분이 됐고 이 다음 단계들이 다 실행이 됐습니다. 지금 오류가 떴죠? 이 오류가 뭔지는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조건 작업이 실패했고, 종속 작업도 실패했다고 뜹니다. 한번 클릭을 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초록색 동그라미 표시가 성공적으로 작업이 됐다는 뜻인데요. 저는 이제 헬스테크 설문지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리마인드 메일이 와야 됩니다. 메일이 왔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리마인드 메일이 왔죠? 클릭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그럼 어떤 것이 오류가 났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항목이 실패했냐면 메일 보내기에서 스트링 이메일이 없습니다. 받는 사람 이메일 주소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엑셀 데이터에서 이 메일 주소를 올바른 메일 주소를 입력을 했다면 이제 오류 없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RPA 개발 과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과정을 직접 보시니 어떠신가요? 자동화한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이사님 불러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자동화를 생각을 못하고 시작을 해서 직원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때는 또 늦게 하고 시간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메일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회수율이
비율이 적었어요. 누락자를 찾아내는 것도 상당수 차지하는 일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동화 기능을 알면서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하면서 개발을 하게 됐고, 매일 아침마다 동일한 시간에 나가니까 작성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높아졌는데, 더 중요하고 더 컸던 거는 누락자를 직접 자동화 기능에서 찾아갖고 리마인드 메일을 보내다 보니 미작성자가 기존에는 한 10명? 많을 때는 10명, 7명 뭐 이렇게 나오던 게 한두 명으로 줄었어요. 그 효과도 굉장히 컸고 저희가 업무하는 시간도 1시간 이상은 세이브가 될 거여서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내가 수작업하던 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도 너무 좋았고, 하나씩 만져가면서 새로운 거를 바꿔보고 변화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일에 대해서도 애착도 생기고, 이 성공의 계기로 회사 인원을 명확하게 좀 더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물품 관리하는 거라든지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뭔가를 찾아서 더 새롭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과 욕심들이 자꾸 생겨나는 게 저는 또 하나의 긍정 효과고 우리 업무 효율이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로우코드, 노코드 개발은 코딩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앱을 만든다던가 저처럼 업무를 자동화한다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에도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로우코딩, 노코딩을 업무에 활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몰랐던 잠재된 그런 디지털 역량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